안녕하세요. 변이사당의 한경입니다. 축구 17번째 시간입니다. 예, 선현들의 식구. 오늘도 유명한 식구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식구를 감상해 보시죠. 오늘 배우신 식구는 군성, 진벽천입니다. 두자 세자 끊는 거 기억하시죠? 낙엽. 전 추산입니다. 정리, 건곤대어, 한증, 일월장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 개씩 연결됩니다. 백구는 있었던 자리, 위에 있는 구에 있었던 자리에 똑같은 의미가 있는 약간, 뜻만 다르고 성분은 같은 그런 자들을 넣어서 백구법으로 아주 멋지게 오원을 만드는데요. 해석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첫 번째, 군성 진벽천이에요. 무리군 별석이니까 어디에 많이 있다. 하늘에 별들이 많이 있다. 군성 진벽천이다. 푸른 하늘에 진친 것 같다. 자, 무리 지어 있는 별들, 많은 별들은 꼭, 어때요? 푸른 하늘에 진을 치고 있는 것 같다. 진을 친다는 게 보시면 전쟁할 때 상대방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쭉 밀고 들어가서 옆에 측면에 있고 뒤에 배치하고 막 이런 진 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별들이 군락지어 있는 것도 있고 흩어져 있는 것도 있고 모아져 있는 것도 이걸 보면서 하늘에 꼭 별들이 진 치고 싸우려고 대기하는 그런 모습 같구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낙엽 전추산이래요. 그런데 하늘의 별은 그렇다 치고, 이제 떨어지는 나뭇잎. 잎이 떨어지니, 떨어진 잎들은, 이렇게 할게요. 잎이 떨어지니 해도 되고요. 떨어진 잎들이 마치 뭐처럼 보이냐? 가을산에서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이제는?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뭇잎이 막 떨어지는 걸 보니까, 걔네도 떨어지면서 이리저리 흩어지긴 하지만, 그 떨어지는 모습들이 병사들이 전쟁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아까 별들은 친친다고 했는데 이제 나뭇잎들은 진짜 싸움을 하네요. 그래서 두 가지가 쭉 읽고 입구가 연결되는 식구입니다. 정리건곤대라고 한번 볼까요? 자, 정, 고요할정 속리입니다. 아주 속까지 조용합니다. 고요해요. 진짜 속 깊이까지 고요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하늘과 땅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더 느낄 수가 있었다. 조용하니까 정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요할 때 하늘과 땅이 거대한 우주인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시끄러운 시대에 정말 조용함을 느끼려면 우리가 산속을 들어가야 돼요. 산속에도 가면 조용하면서도 자연의 새소리, 벌레 소리, 매미 소리, 뭐 여러 가지가 들리긴 하겠지만 정말 조용할 때 세상의 그 넓은 곳에 아주 미미한 나 혼자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식구에 좀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요할 때 우리가 명상해야 되는데요. 진짜 명상하시는 분들은 시끄러움 속에서도 이걸 느낀다고 하던데요. 고요할 때 하늘과 땅이 거대한 것을 알았다. 한중 일월장입니다. 한가을 한 가운데 중. 한강 가운데에서 1월은 세월을 뜻해요.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걸 세월이라고 봅니다. 세월의 수식을 1월 하면 세월이에요. 세월이 긴 것을 알았다. 한가한 중에 세월이 긴 것을 알았다. 너무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 야, 이렇게 긴 세월을 또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감정? 요즘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이 세상이 언제 끝나나, 이 바쁜 게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하는데 너무 한가하면 세월이 참 길게 느껴지는구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 정말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 보면 현대인들이 정말 느낄 수 없는 감정을 시에다 좀 모아놨는데 일단 모아서 볼게요. 자, 두 개씩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묶었습니다. 많은 별들 떨어지는 낙엽들은 푸른 하늘에 진을 쳤다. 가을산에서 전쟁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서로 이렇게
백골을 이루는 원입니다. 하늘에 무수히 있는 별은 푸른 하늘에 진친 것 같다. 나뭇잎 떨어지니 가을산에서 전쟁하는 것 같다. 병사들이 축축축 떨어지는 모습 보고.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늘과 땅이 더큰것 같이 느껴졌고, 한가한 가운데서 세월이 길게 느껴졌구나 해서 좀 고요함과 한가함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고요함과 한가함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또 이렇게 시로 표현했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백주홍인면입니다. 황금 흑미심이다라고 했습니다. 둘이 좀 짝꿍이네요. 자, 남노 부신 거요. 노비 여비 여비 그 쓰레라. 옛날 사람들은 나무도 하고 여자는 물 길렀는데 지금은 있지도 않는 광경이니까 예, 그냥 이해하시고 옛날 시니까. 풍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뭐 남자가 일하고 여자가 밥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구체적으로 볼게요. 백주홍인면입니다. 흰 빛깔의 술입니다. 술이 뭐 하얗다는 거 아주 맑은 술을 먹었나 봐요. 흰 빛깔의 술이 뭘 어떻게 했느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색감 대비를 흰색과 붉은색을 한것 같아요. 흰술 빛깔 희지만 사람이 마시면 얼굴이 빨개진다. 흰 술을 마셨더니 사람의 얼굴이 붉어졌구나 이 뜻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 별거 다닌 그 술이 사람의 얼굴을 빨갛게도 하지만 또 사람의 생각도 지배하고 인사불성하게 하기도 하죠. 하얀 술이 사람 얼굴 빨갛게 했다. 색감 대비 때문에 조금 유심히 보세요. 또 나오네요. 황금 나왔습니다. 황금은, 자, 노란 금은 관리의 마음을 어떻게 된다? 흑심풋게 만듭니다. 뇌물이죠. 황금은 관리의 마음을 검게 만든다. 느낌 팍 오시나요? 자, 돈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 앞에서 그거 물리치기 쉽지 않죠? 황금을 훅내 걸로 만들고 싶다는 그 관리의 마음, 뇌물을 받고 싶다는 마음 흑심이죠. 색깔 대비가 해서 누런색하고 흑색을 대비했네요. 어쩜 이렇게 색깔을 하면서 딱 맞는 글을 했을까요? 이제 남자 노비, 여자 노비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옛날에는 남자, 여자 역할, 특히 노비들은 남노, 남자 노비는 나무해야 됩니다. 나무 짊어지고, 나무에서 짊어지고, 가더라. 산에서 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가야겠죠? 여자노비 어때요? 여정. 여자노비는 어때요? 물을 길러서 와야죠. 집으로 와야죠. 물을 길러서 오더라. 가다 오다. 자, 남자노비는 나무하러 가고, 여자 노비는 물 길러서 와서 일하고 바빠고 옛날에는 나무 없으면 밥 못하니까 또물 없으면 당연히 밥 못하죠. 그래서 일하는 모습으로 연상하시고 지금은 물 길른다거나 나무하는 모습 없어요. 일하고 그냥 그렇다는 걸로 그냥 이해하시고 대꾸법으로 아 가다 오다 물 길다 나무하다 여자 노비다 남 대꾸법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아서 보면 더 쉽죠? 이게 좀 쉽습니다. 네. 백즙. 흰 빛깔의 술이 사람의 얼굴을 붉게 했구나. 황금이 관리의 마음을 흑심풋게 했구나. 색감 대비 있는 흰색, 붉은색, 황색, 검정색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자 노비 나무 해가지고 가고, 여자 노비 물을 길러서 오고 이렇게 해서 옛날 풍경을 상상하는 식구를 배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